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many unsolved pieces of problems in our society. Among these, we are focusing on four problems. We gather together to solve these problems. Today, we will introduce two projects. First, the Project Bio. Inflation. Due to the recent inflation, more and more people are looking for cheap goods like lunchboxes. Consumer prices increased by 5.1%. This is the highest level in 24 years. But it's not just consumers' problem. The burden on small business owners has also increased. While the prices of dining out increased by an average of 10%, food ingredients increased by an average of 18%. We'll show their story. 11 stores were selected and going with us. 684 users, 209 orders. We achieved a 1,061% increase over the first MVP. The top 3 stores decreased the waste by 28%. We made a sales of 1.3 million won. A support fund, 12.95 million won. Mayo is currently alpha testing on app and we will launch it in August. And we will expand our service into other areas with our strong understanding of local area and record local businesses. Mayo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너무 좋고요. 그
The damage to the fishing industry caused by this COVID fishing net is about 400 billion won. In addition, there are 300 Korean marine ship accidents every year. It is not the only problem under the oceans. This carded fishing net causes other appearance problems and seco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due to incineration. We'll show their story. 'Cause we are Enactus!
여성분들 연결한 서비스였고요. 그런 점 두 서비스를 연합 받아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계획은 저 말하는 PM 태성원입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팀의 계획은 첫 번째로 이제 개발 과정 중에 친구인데요. 네, 법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앱을 만들었을 때 학생들에게 홍보를 당하게 되는데 이번 9월, 8월 저희끼리 앱 테스팅을 구한 다음에 9월부터 개강 시즌에 맞춰서 다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게 이제 저희 학교 내에서 확장이 된다면 이제 다 학교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위치비치라고 카카오톡 밖에 지금 있어서 네, 현재는 카카오 채널 친구에 넣어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정보를 받으면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배송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개 있지만 11개의 이유가 저희가 더 많은 업체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저희가 많은 업체를 확보하면 발생한 이용이 발생하니까 업체 수를 제한하고 현재 앱 개발이 완성돼서 지금 출시 앞두고 있고 이제 약관 정책만 확보가 된다면 더 출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질문은 제가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강사 이런 곳에 비슷한 의미가 없잖아요. 네. 개발에 대해서 이미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 내에서 홍보를 지금 하고 이제 지역 저희 지역 기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주변에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중이신 거예요? 네, 아직 그 저희 서비스 지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타 지역까지는 서비스 연결되지 않았고요. 네, 추후에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바팀의 질문이 그러니까 회원망을 플랜스 팔레스로 바꾸는데 킬로그램을 넣으면 몇 킬로그램이 나오는지 퍼센트가 궁금하고 그게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이제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답할 때 다른 경쟁사 대비 가까가 우리가 비싼지 혹은 비싼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화망을 100kg 정도를 넣었을 때 공장에서 나오는 펠렛은 95에서 98kg으로 로스는 보통 2에서 3%, 4% 정도 해당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경쟁사들이 저희가 이전에는 OEM을 맡기지 않아서 비용이 좀 비쌌었는데 현재는 OEM을 맡김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단가를 맞춰가지고 팔 생각입니다. 지금은 비싼 상황이죠? 현재 OEM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에 대한 테스팅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저희가 현재 시장가가 2,600원이기 때문에 2,600원에 맞춰서 한번 팔아볼 생각입니다. 팔레서 퀄리티가 네, 그 펠린마다 그 이용하는 물성들이 다 다른데 저희 물성 같은 경우에는 PP 그 식자재나 이런 보통 이용하는 PP나 PP의 물성과 전혀 문제 없이 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였습니다. 네. 발표 잘 들어주셔서 바바팀의 음성 비용도 되게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크게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강화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음성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음성하고 처리하는 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25% 마진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조금 더 테스트를 하고 실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모두 발표한 노력에 대해 큰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